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삼계가 청나라의 항복한 표시로 산에 간 성문을 열고 청나라 병사를 불러들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오삼계가 청나라에 항복한 것은 산에 간 시절 때부터가 아니라 남명 정권이 명나라 태자를 살해한 때부터입니다. 이는 이자성이 오삼계에게 투항하라고 권유했을 때 오삼계는 이자성에게 투항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자성이 먼저 오삼계의 지방과 일가 친척 그리고 모두 사람을 구속하고 거기다가 오삼계의 부친을 목을 베고 오삼계의 처를 강탈해 갔던 것입니다. 이랬으니 오삼계가 어찌 이자성에게 투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오삼계가 산해관을 열고 청나라 병사를 받아들인 것은 큰 잘못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오삼계가 청나라 병사를 끌어들인 것을 욕하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 오삼계가 청나라 병사를 끌어들였느냐 하는 점입니다. 당시의 이자성은 오삼계가 투항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친히 백만 대군을 이끌고 오삼계를 토벌하러 온 것입니다. 이에 오삼계는 병마는 겨우 5만이 채 안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앞에는 이자성의 군대가 몰려오고 뒤에서는 만청팔기군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므로 근본적으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자성과 싸워서 순국한다고 하여 무슨 큰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삼계는 청태종에게 병사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오삼계가 당시 요구한 것은 병사를 빌리는 것이었지 투항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삼계가 청태종에게 보낸 서신 중에서 이자성이 북경에 진입하여 황제와 황후를 죽음에 몰아넣었다. 그러니 나는 현재 힘이 모자라니 북경을 회복하기 힘들다. 당신이 병사를 보내어 나를 도와달라. 나중에 이자성을 쫓아내고 대명강산을 회복하면 우리는 땅이나 재물로 당신에게 보답하겠다고 청태종에게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나라 군사의 산에 간 진입 조건으로 오삼계는 그 첫 번째 요구로 이자성에게 붙잡혀 있는 명나라 태자를 구해내는 것이고 또한 태자를 새로운 황제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는 청나라 군사가 이자성의 군대를 친 후에 스스로 만주로 물러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쌍방의 합의 교환 조건으로는 오삼계는 만주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산해관 이북의 토지를 청나라에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청태종은 산해관을 순조롭게 진입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오삼계의 요구사항을 승낙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산해관에서 전쟁에서 이자성의 수십만 군대를 불과 수만 명의 청나라 병사들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성은 급히 황제를 칭하고 스스로 북경을 버립니다. 이에 오삼계는 군대를 이끌고 북경성을 들어가고자 하나 청태종은 약속을 뒤집고 병사들로 오삼계를 포위하고 북경성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합니다. 그 후에 청나라 군대는 남진하여 이자성의 잔여 세력을 모두 소탕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남명 정권이 들어섰는데 오삼계는 군중에 이목이 많고 태자가 청나라 조정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하를 시켜 태자를 남쪽으로 내려보냅니다. 이렇게 하여 태자는 순조롭게 남명 정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명 정권의 황제는 자기의 황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태자를 가짜라고 모함하고 암중에 태자를 살해하게 됩니다. 하여 이 가련한 명나라 태자는 그 숱한 고난을 겪고서도 죽지 않았고 또한 이자성과 청나라의 눈을 피해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마지막에 자기 나라 사람 손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렇게 태자가 피살된 것은 오삼계 변절의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오삼계는 원래 삼국시대의 관우를 본떠 몸은 조조의 부대에 있으나 마음은 한나라에 있는 것을 생각하였으나 태자가 피살이 되자 오삼계의 최후 희망도 사라진 것입니다. 이에 오삼계는
남명 정권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결국 청나라에 투항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삼계가 처음에 청나라에 항복했을 때 청나라 조정이 여러 차례 조선을 공격했으나 조선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의 조정에서는 오삼계가 삼국의 강유와 같다고 생각을 했고 이에 명나라 조정이 부흥할 날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삼계가 운남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조선의 군신은 명나라 조정이 회복이 되었다고 잔치까지 벌이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로 볼 때 오삼계가 진정으로 청나라에 투항한 것은 산해관 때부터가 아니라 남명 정권이 맹태자를 살해한 이후부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삼계가 산해관에서 청나라 병사를 끌어들인 것은 오삼계가 철을 빼앗긴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눈에 진원은 화를 부른 미인으로 비쳤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조정은 바로 이 여자의 손에 의하여 멸망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여 가련하게도 여인으로서 이러한 악명을 얻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진원은 원래 강남의 명기였다고 합니다. 인물이 뛰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노래와 춤에 능했고 명나라 숭정제는 조정 업무에 바빠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용체가 상할까 염려하여 진원원을 궁으로 보내어 숭정제를 모시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국가는 매우 외환으로 숭정제는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며 매일 힘들게 일을 하였으므로 비록 진원원의 미색을 칭찬하기는 하였으나 그녀에게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오삼계의 군공이 매우 높았으므로 숭정제는 진원원을 오삼계의 부친에게 주고 오삼계의 부친은 다시 진원원을 오삼계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쓴 바와 같이 이자성이 북경을 함락시킨 후 이자성은 오삼계에게 투항을 권유했고 오삼계는 원래 민족적인 대의에 맞추어 이자성에게 투항하겠다고 응락했습니다. 그러나 이자성은 오삼계를 믿지 못하고 오삼계의 전 집안 사람을 붙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삼계가 북경의 밀정으로부터 이런 말을 보고받자 오삼계는 이것은 헛소리다라고 하면서 가볍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는 여전히 친히 북경으로 가서 이자성에게 투항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자성은 오삼계의 부친을 죽입니다. 그리고 오삼계는 이때 이미 북경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이에 부친이 피살되었다는 말을 듣고 오삼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북경으로 걸음을 향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자성의 수하대장인 유종민이 진원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에 오삼계는 크게 대노하여 바로 군사를 이끌고 산해관으로 돌아갑니다. 이로써 볼 때 오삼계가 화를 낸 것은 민여 즉 진원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오삼계가 이자성으로부터 수차례 걸쳐 무리한 핍박을 받은 것 때문이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것 때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진원원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삼계는 이자성이 부모와 친척을 죽이고 처인 진원원마저 강탈당했어도 유일한 희망이었던 태자가 살아있는 한 다시 명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태자도 죽고 부모도 죽고 천은 강탈당했으니 오삼계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 같은 일을 당하면 오삼계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네, 신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